따뜻하게 박수 치시면서 내가 주 찬송하리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말과 적군을 이겼네 네. 놓지 못함 없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 주는 나의 몸과 마음을 깨우십시오.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 찬송하리 여러분의 원수를 주께서 이기셨습니다. 능치 못함 없으신 사랑의 왕 예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모든 사망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 너의 큰 사랑을 도우미시라. 오늘 제목은 고통에서 자유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들에게 늘 떠나지 않는 문제가 고통의 문제일 것 같아요. 우리의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고통의 문제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독특한데 똑같은 돈이라도 같은 가치를 생각하지 않는데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손실 회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은 우리가 얻은 것보다 잃은 것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느낌을 갖는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나에게 만 원을 줬는데 그것에 감사하는 그런 양보다는 만 원을 잃어버렸을 때 상실감이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장사를 하는 분이라면 제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팁을 드릴 수 있는데 사람들에게 무엇을 사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홍보하는 것보다 그것을 사지 못하면 받을 손실을 이야기하는 게 훨씬 돈 버는데 좋답니다. 네, 아유 뭐 돈 버는 거 가르쳐줘도 별로 이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도 무슨 검사를 이렇게 할 때 무슨 암 검사를 할 때 여러분 이 암 검사를 하면 여러분들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보다 요 암 검사를 안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와서 더 많이 검사한대요. 이거 진짠데 이거 돈 버는 거 가르쳐도 별로 이렇게 사람이요 무언가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상실감이 참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여러분 재앙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재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 가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상실하든지 우리의 재산을 상실하든지 무언가 우리의 삶에서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것을 빼앗아 가는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재앙이 올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참 많아요.
참 신기한 건 아무리 불평을 해도 그 불평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불평할 때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고통의 감옥 속에 우리를 점점 깊이 가두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도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지난해에는 유난히 비행기 사고가 많았던 해입니다. 저도 비행기를 자주 타는 사람이니까 비행기를 타면 늘 타고 내릴 때 안전벨트를 늘 하라고 시트벨트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비행기 타고 안전벨트해서 살았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비행기 사고가 나면 안전벨트를 매든 안 매든 100%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안전벨트를 매라는 말보다 비행기를 타고 안전벨트를 매라는 말에 훨씬 더 잘 듣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그럴까요? 문제는 차 사고로 죽는 것보단 비행기 사고로 죽는 사람이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차 사고가 났을 때는 사는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지만 비행기 사고가 나면 모두가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고에 대한 이 충격이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많은 공포 속으로 몰아놓게 되어 있는 거죠. 참으로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비행기 사고를 통해서 이렇게 큰 사고를 통해서 많은 것들에 대한 불평과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렇게 수많은 비행기가 떠다니는데 사고 나지 않는 비행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는 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참 많은 부분에서 선한 일들을 행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기보다는 지금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불평.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고통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텐데 그 고백이 우리들에게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풍성한 삶은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정말 지옥같이 힘들고 어려운 날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볼 테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선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선하십니까? 이 고백은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우리들에게 자유함이 찾아오는데 그래서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문제는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고백의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일이고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본문 말씀 17절과 18절 어쩌면 그의 인생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악의 상황이 찾아왔어요. 민족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무화과 나무 잎이 시들고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논밭에 식물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내가 주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그는 최고의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고통보다 더 큰 가치, 더 큰 은혜, 더 큰 그 무엇이 우리들의 고통을 속량합니다. 저는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하박국의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의 모든 고통을 속량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아, 이 모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나는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통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구나.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모든 고통을 속량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기쁨으로 승리를 고백합니다. 하박국이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시대를 하박국 1장 2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하박국이 처음에 이렇게 불평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어쩌면 여기 있는 어떤 분들의 고백일지 몰라요. 여호와여, 내가 언제까지 이런 고통에 있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려는 겁니까? 하나님, 내 주변에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만을 두셔서 내 인생을 이렇게 곤고하게 하셨습니까? 이게 하박국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박국에게 믿음의 고백이 찾아온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구원의 기쁨으로 인하여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던 때 보니까 2014년 11월이네요 제가 이 원고를 2014년 11월에 쓴 것 같아요. 저에게 아주 인상적인 기사가 있었습니다. 뇌종양 판정으로 죽음을 앞에 둔 두 명의 여인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19살의 농구선수였던 로렌 힐이라고 하는 미국의 여자아이였어요. 등번호 22번을 들고 달고 정말 열광적으로 환호를 받으며 농구하던 농구 유망주가 19살 나이에 대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뇌종양 판정을 받습니다. 제가 의학 용어를 잘 모르지만 DIPG라고 하는 일종의 뇌종양 판단을 받고 1년을 살 수 없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로렌 힐은 자기의 재능, 자기가 너무나 농구를 하고 싶다고 코치에게 이야기를 했고 아마 한 해를 넘기지 못하리라고 하는 이 일들이 알려지면서 뇌종양을 가지고 있었던 로렌 힐이 참여하는 경기에 1만여 명이 넘는 관중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로렌 힐이 슛을 하고 골을 넣을 때마다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그런데 정말 실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뇌종양으로 힘들어하는 이 선수를 위해서 상대방이 그렇게 타이트하게 마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슛을 하고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습니다. 로렌 힐이라고 하는 이 여자아이는 1년 후에 세상을 떠나지만 그 인생의 최고의 환호를 받으며 그렇게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의 죽음이 똑같은 뇌종양으로 29살이었던 브리트니 메이나드라고 하는 한 여인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여인은 똑같은 판정을 받고 오리건주로 이사를 합니다. 오리건주는 미국의 다섯 개 중에 하나로 이 안락사가 허용되는 곳입니다. 남편과 함께 그곳으로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다 하고 남편의 생일이었던 10월 30일, 2014년 10월 30일 가족들이 다 보는 데서 안락사합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이 두 기사를 비교하면서 추수감사절인 27일을 맞아 2014년 스포츠계에 일어난 감사한 일들이라고 하는 가운데 로렌 힐이라고 하는 여자 농구선수의 기사를 실습니다. 저는 그 두 기사를 보면서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잃었으나 고통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인생을 마감했고 한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 가운데 모든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인생을 마감한 두 가지 사건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의 삶과 죽음, 그것의 자유함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은 누군가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고통을 줄 수 있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자유함은 상황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이 무엇을 선택하며 무엇을 보며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행적 은총, 이 땅에 있는 숨쉬고 있는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선행적 은총을 내가 선택하는 선택적 은혜로 우리들이 붙잡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상황이 좋아지리라, 여러분들이 나으리라,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우리들의 가슴과 우리들의 입술로 고백하기 시작할 때 오늘 우리는 하박국과 같은 찬양을 하며 이곳을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을 때 어쩌면 하나님은 이렇게 퍼펙트 타이밍으로 말씀에 이렇게 저에게 도움을 주시는지 몰라요. 저에게 문자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인데 제가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목사님, 이때가 제가 작년 11월이 병원에 입원하고 굉장히 힘들었을 때입니다. 목사님, 열심히 일하다 보면 아픈 게 당연한 겁니다. 편하게 아프세요. 제가 있잖아요. 편하게 아프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는 우리 교인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이 아프면 목사님한테는 참 안 됐지만 아픈 다음에 목사님의 설교는 깊이가 있어요. 또 제가 또 보면 참 신기해. 이게 어떤 법칙이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아플 때 교회가 성장해요. 참 이상해요. 저는 요즘 그런 고백을 합니다. 만일 아프다고 하는 것이 제 목회에 있어서 고통 그 자체라면 저는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제 삶에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그 고통을 속량하는 일을 보여주세요. 내가 이 고통을 통하여 너에게 무엇을 보기를 원하며 너를 어떻게 고쳐가기를 원하며 너를 향한 이 고통 가운데 나의 손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삶의 고통은 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축복인가요? 아니면 문제가 축복인가요? 그냥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얘기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우리들은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을 적어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뭔가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일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우리는 불행해요. 저는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는 이 문제까지도 우리들의 삶의 축복이라는, 왜? 하나님은 내 삶에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통하여 우리들의 삶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문제가 축복이에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축복인 사람과 문제까지도 우리들의 삶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다른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가지는 환상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게 있대요. 우리가 이제 특히 수영 선수들을 보면 몸매가 참 좋습니다. 사람들이 수영을 자주 하죠.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런 환상을 가집니다. 우리도 저렇게 열심히 수영을 하면 저런 멋진 몸매를 가질 수 있을 거야. 근데 실제로 수영 선수들이 수영을 열심히 해서 그런 몸매를 갖는 게 아니고요, 그런 몸매를 가진 사람이 수영을 한대요. 여기 여자들이요, 이제 착각을 하나 버리셔야 되는데 화장품 선전에는 정말 이 시대의 탑스타들이 화장품 선전을 합니다.
화장품 선전에 그 예쁜 여자들이 나오는 것은 그 선전을 보면서 대개 여자들이 나도 화장품을 바르면 저렇게 되리라고 하는 약간의 기대를 가지는 건데요. 근데 사실 화장품 모델은 예뻐서 되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뭔가 달라질 수 있다, 물론 좋아지고 달라질 수 있겠지만 우리들은 참 많은 환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바꿔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좋게 해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보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으로 고백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환상을 쫓아가다가 고통 가운데 살아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제가 은혜를 받은 후에 저에게 찾아온 것은 제 삶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과 자존감이었다. 제가 어제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도 어떤 아이가 키가 11cm나 컸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부러운 게 아니라 키 작은 사람도 쓰신다는 거예요. 내가 키가 작은 것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키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외모가 수려하고 잘생긴 사람도 하나님은 쓰시지만 그냥 안 수려한 사람도 하나님은 쓰세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데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더 이상 상황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바꿔가기 시작해요.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사실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환경은 우리들이 바꾸거나 우리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우주와 이 바다의 깊이까지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측량할 수 없는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얼마 전 기사에 보니까 아주 흥미있는 게 났어요. 나사에서 이름도 잘 모르고 케플러 미션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구와 가장 유사한 지구의 한 1.5배쯤 되는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온도도 비슷하고 상황이 너무 비슷해서 거기에서도 생명체가 살리라고 하는 추측을 합니다. 근데 그 거리가 얼만큼 떨어져 있냐면 140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빛의 속도로 1400년을 가야 거기 도달합니다. 그 발견한 것도 신기하고 참 어떻게 했는지, 전 과학을 모르니까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진짠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우주, 우리들이 또 다른 행성계, 태양계를 아무리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우리들이 찾아내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들이 얼마나 알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들이 고통의 시기를 지나가면서 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요번에 제가 다윗 이야기를 자주 하지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 양치기로 있으면서 그가 당했던 어려움들은 곰과 사자와 여우들과 늑대들, 들짐승들과 싸우는 일이었어요. 아니, 하나님, 양을 치는데 그냥 들짐승들 안 나타나게 좀 알아서 보호해 주시지. 다윗은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켜야 됐어요. 근데 그게 고통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골리앗과 싸울 때 물맷돌을 샥 던져서 한 방에 마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 때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을 속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보이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되게 좋아하는 구절이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절인데 이것을 외우고 나면 우리들에게 의문이 생겨요. 진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나?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너희가 나와 함께 싸우자라고 이야기하고 큰 소리를 칠 때 나는 굉장히 신학적인 논쟁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저 골리앗은 감당이 안 돼. 아무리 생각해도. 왜?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힘을 가지고는 저 거인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게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내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 골리앗을 바라보며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이방인을 내가 그냥 둘 수 없겠다고 고백할 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은 그의 방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 거대한 골리앗과 민족의 고통 앞에서 다윗에게 찾아온 자유함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었어요. 내 약한 자의 눈으로 내 삶의 고통과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 그때 찾아오는 것이 자유함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고통에서부터 벗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고통이 찾아와요. 큰일 났다. 이거 새벽 예배를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이고, 여러분 새벽 예배 다니잖아요. 고통이 찾아와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다가 옥에 갇히잖아요. 여자가 유혹하는데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다 결심하고 도망가는 것 때문에 그는 옥에 갇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면 우리들에게 고통이 찾아오지 않겠나. 그런데 그 고통이 끝이면 그 고통이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비극적인 일인데 하나님은 그 고통을 속량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여러분 욥의 의인의 고난을 아시잖아요. 욥이 왜 고난을 당해요? 의롭게 살다가 고난당해요. 어느 날 사단이 와서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하나님, 욥을 좀 시험해봐도 되겠습니까? 사단이 생각해도 저 욥의 의로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의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칭찬했는지 하나님이 욥을 칭찬해서 욥은 고난에 빠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칭찬할 때 조심하세요. 고난이 와요. 왜? 그의 믿음을 시험해요.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찬사를 받을 때 사단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때 고통이 우리들에게 재앙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재앙의 고통의 감옥 속에 들어가는데 이 모든 고통 가운데도 우리들이 통제할 수 없는 일 가운데도 하나님은 가장 친밀하게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 이 고통을 속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믿기 시작할 때 고통 가운데서 하박국의 고백이 나와요.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들이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이번에도 그 유엔 난민촌을 이렇게 가는데 경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볼리비아에 선교지를 갈 때는 경비행기가 한 4명쯤 타거든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요, 이렇게 비행기 바닥이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바닥이 보여요. 경비행기 타고 이렇게 쫙 올라가는데 그때부터는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동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옵소서. 그것밖에는 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들의 인생에는요 어느 순간부턴가 우리들이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의 능력을 떠나가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절망이 아니에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해요. 하나님, 어떤 세상도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도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근데 자유가 찾아와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이 문제로부터 자유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포기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통제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을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찾아온 삶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고통 가운데 하박국처럼 자유함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를 찬양할지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특히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너무너무 힘든 고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의 통제를 벗어난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합니다. 자유를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 높여 우리 주님께 우리 두 손 들고 같이 고백합시다. 왕이신 나의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주도 내가 바라보는 것도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드리네. 고단한 여정 걷더라도 내 주님 있기에 잠잠히 이 길 가.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바라보는 것도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내 주. 찬양을 드리네. 고단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고단하고 우리에게 피곤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잠잠히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왔지다.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드리네. 고단한 여정 걷더라도 내 주님 있기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목이 마릅니다. 우리 욕망의 먹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의를 하나님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완성할 수 없으나 주님 열망을 가지고 나갑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주님과 함께 그 유혹의 파도를 넘어설 수 있기를 원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더 잠잠하게 주를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게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찬양과 경배를 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영광과 찬양과 돌릴지 지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알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자녀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에게 저를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자녀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라. 다시 한번 주의 자녀들이 주의 자녀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구석 누비는 마지막 고백 갑시다. 주의 자녀들 주의 자녀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삶 가운데에 우리 주변에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감사와 기도로 나가길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막막한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손을 높이 들고 주께 마지막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감사 주께 감사 감사